오! 에메랄드! 후! 오! 에메랄드! 오! 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정식 명칭 올 몹스 모드입니다. 광물을 캤을 때 갑자기 몬스터가 출현하는 그런 신기방기한 모드이고요. 일단 추가된 아이템도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바이트 좀비에다가 뭔가 광물 이름처럼 하고 싶었나 본데 좀바이트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좀비트인가? 여튼 어쩌고. 그래서 광물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원래 보통 광물들보다 좀 더 다채롭긴 하죠. 그래서 이쪽 상자를 일단 볼게요. 상자에 보면 다양하게 추가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광물을 한번 일단 캐보도록 하죠. 자, 미안, 꼈니? 짠. 야, 와다오. 어디 지금 내가 니를 탄생시켜줬는데 나를 치려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렇게 광물을 캐면 바로 뭐 철이나 그런 블럭처럼 나오긴 하는데요. 몬스터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우면 짜단짠단짜단 짠! 구우면은 이게 너겟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너겟을 9개를 조합을 해주시면요 이 좀비 인것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너겟 9개로 좀비 인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요 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 데몬 소드가 있어요. 이 데몬 소드는 원래 소드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막대기 손잡이 부분이 블레이즈 막대예요. 원래 막대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블레이즈 막대여서 이게 좀 더 셉니다. 자, 여기는 6 공격 피해인데 얘는 7 공격 피해래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소드랑 같고요. 요거는 철하고 같네요. 여튼 신기방기하긴 해요. 뭐 그냥 바로 이 광석을 얻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제 섬손 붙은 곡괭이가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캐시면 몹은 안 나오죠. 제가 궁금해서 행운으로 캐봤는데 그래도 몬스터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튼 요거는 이제 블럭 모양입니다. 인것 9개를 하면 이제 이 블럭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이제 스파이더라이트. 요건 이제 딱 봐도 거미죠. 스파이더 뒤에 IT 붙여가지고 좀 광물처럼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얘네도 이제 템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찐회색이네요. 개인적으로 찐회색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얘가 아까 저기 좀비보다 좀 약한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좀 약해서 그런지 데몬도 어차피 똑같네. 5 공격 피해.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따따따따 헛다. 완전 어두컴컴한데? 근데 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괜찮은데. 자, 그래서 얘네도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그냥 곡괭이로. 이 따속. 아우야, 거미가 제일 싫어. 자, 여기 이리온. 거미는 아침에 공격을 안 하죠. 근데 얘 껴서 아픈 애는 왜 끼게 하냐고 때리는 것 같아. 너는 착한 애니? 얘도 구우면은 너겟이 나오겠죠. 이 너겟이 나오면 이제 인것으로 만들고 조합법은 다 비슷해요. 역시 데몬은 블레이즈 막대고요. 야, 뭘 봐. 미안. 오씨, 유리 통과한 줄? 자,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더 라이트, 이건 이제 거미 광물입니다. 다음은 스켈레토니움. 스켈레톤 뒤에 IUM을 붙여서 뭔가 스켈레토니움으로 바꿨네요. 장명 센스가 참 좋은 건지 여튼 얘도 한번 캐보도록 하죠. 꼈지롱! 짠! 뭐야? 화살이 안 들고 있네?
요요요요요요요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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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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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베 자 확인 안 되고 있어? 다 그런가? 한번 다 그래? 아, 아, 아 죽겠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베베베베베베 특이하네요 활을 안 들고 있어요 오 얘는 순백이야 흰색 뭔가 저 스파이더하고 좀 대조되네요 얘는 흰색이어서 흰색 이쁠 것 같다 이건 이렇게 넣어두고 흰색 나와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켈레토늄 너겟이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이빨 같은데 어금니 같아요 자, 이 너겟을 가지고 이제 잉것부터 만들고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죠 오 이거 이쁠 것 같아 이거 입을래 요거는 이제 흰색 오 깐지난다 자 요거는 12 14 공격 피해야 와우 완전 센데? 우와 14면은 요 데몬 소드는 와 진짜 이쁜데 요거는 다이아몬드의 두 배네? 좀비랑 다이아몬드의 두 배? 우와 짱세다 오 여러분 스켈레토니움을 찾으십시오 스켈레토니움이 사기입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잠깐만 도끼하고 곡괭이가 다이아몬드 칼보다 세 도끼 살인마 곡괭이 살인마 와와와와 곡괭이 살인마네 여튼 요걸 들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짠! 멀리서 봐도 이건 딱 봐도 엔더맨일 것 같은데 엔더매니움 뒤에가 N으로 끝나는 건 다 매니움 이런 식으로 바꿨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라색 엔더맨 광물이죠 캐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좋은가 봐 단단하네 오! 오! 깼어 미안해 자, 다 깨볼게요 에헤헤 꼈대요 미안 아! 아우 진짜 얘네 너무 시끄러워 자 그래서 얘도 광물 주사 먹고 시끄러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 아우씨 내가 더 쎄 어? 나 곡괭이 살인마다 잘가? 등 그래서 얘도 이렇게 구우면은 너겟이 나왔네요 이 너겟으로 이제 또 잉곳을 만들 수 있고 얘는 28 공격 피해? 24 공격 피해? 헐 이거는 곡괭이가 22 공격 피해 도끼가 23 공격 야 이게 제일 좋다 이거 입자 자 이거 입죠 이게 제일 좋네 오 완전 와 뭔가 지옥의 사신 같다 자 이걸 들고 가죠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무서울 것 같아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누가 남았나요 크립토니트 여튼 딱 봐도 크리퍼죠 크리퍼 자 마지막은 저기요 저 공격력 짱세거든요 단방이거든요 저기요 저 지금 공격력 28이거든요 28? 전 크립토나이트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히히 알아서 죽는구만 자 오 안돼! 총 맞은 것처럼 아이 이런 여튼 크리퍼가 나와요 이거는 자 이렇게 크리퍼가 나오죠 안돼! 안돼! 그래서 크리퍼도 아이템이 다행히 안 터졌어 와 이렇게 크립토나이트 너겟이 있고 잉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좋고 엔더맨이 제일 좋고 그러네 짠 요거 입어보죠 마지막으로 이건 라임색 아까 좀비는 약간 진한 초록색인데 요건 라임색 약간 초록 그냥 밝은 초록 오 이뻐 괜찮은데? 오 이게 좀 제일 위험하긴 한 것 같아 엔더맨은 눈이라도 안 마주치면 되지 얘는 뭐 그냥 터지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약간 생긴 것도 에메랄드랑 비슷해. 어디 뭐야? 에메랄드랑 비슷해가지고 와 이거 조심해야 되네. 개인적으로는 크립토나이트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정식 명칭 올 몹스 모드인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몬스터가 나오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아이템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면서 아이템들 여러가지 조합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